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 관련 법 중에서 21대 국회에서 결정되지 못하고 22대 국회로 넘어간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개정 가능성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신 것처럼 크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부활시키는 것. 두 번째는 역시 주택임대사업자인데요, 단기 민간임대를 부활시키는 것. 세 번째는 2022년 말에 나왔던 얘기인데, 취득세 중과 완화, 중과 폐지가 아니고 조금 완화시키는 것, 절반 수준으로. 그리고 네 번째는 임대차 입법을 폐지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요, 다섯 번째는 사실 법을 바꾸는 건 아니죠. 일종의 국토부 장관의 뭐 고시 정도로 봐야 될 텐데, 최근에 이제 뭐 곧 나올 것 같은데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공시가격 126% 완화, 뭐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서 주택 산정가격 기준, 이걸 완화시키는 거죠. 자,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3번과 다섯 번째 거 이렇게 핑크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아마 이 두 가지는 현 정부에서 조금 급하게 처리하고 싶은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별도로 표시해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하나씩 이제 그 개정 가능성을 봐야 될 텐데, 가장 먼저 아파트 임대사업자 부활입니다. 관련 법은 민특법이죠.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고, 이건 사실 이제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2020년도 7월 10일 날 이제 아파트 8년 장기 일반 매입 임대는 폐지가 됐는데, 이걸 다시 부활시키는 거죠. 다만 조건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만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이제 세제 혜택도 일부 복원을 시키는데, 당연히 그 조건은 이제 금액 조건은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 이제 기준시가 기준이겠죠. 이 금액 조건 충족하면 일부 세제 혜택을 보완시켜주겠다. 그때 나왔던 말이 종부세 합산 배제하고 양도세 중과 배제인데, 지금 현재는 국내에 주택 한 개 이상 가지고 있는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 구입해가지고 거기다가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가 안 되죠. 이걸 다시 부활시키는 것.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 구입해가지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종부세 합산 배제하고 양도세 중과 배제 해주겠다라는 것. 그리고 아파트 임대사업자를 부활시킬 때는 지금 현재 10년이죠. 임대사업자가 장기 일반 민간 임대가. 그런데 15년짜리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만약 10년이 아닌 15년짜리 긴 걸 선택하면 세제 혜택의 주택 금액 요건을 조금 완화시켜주겠다. 앞서 10년짜리는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인데, 15년짜리 선택하면 수도권은 9억, 비수도권은 6억 이하로 조금 더 완화시켜주는 거죠. 이걸 이제 23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언급했는데, 그 이후로 거의 뭐 진행이 안 됐죠. 그래서 24년도 올해죠, 110 부동산 대책에서 어떤 말이 다시 나왔냐면, 앞선 두 번째 법안이었던 임대사업자 단기 민간임대, 이걸 부활시키겠다. 이건 역시 관련 법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23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아파트 부활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뭐 야당에서 끄떡도 없다 보니까 그러면 얘 말고 단기 민간임대라도 조금 부활시키자 라고 한 것 같아요. 정부 입장에서 보면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이 단기 민간임대도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 아파트가 아닌 주택만 가능한 거고, 의무 임대 기간은 한 6년쯤으로 좀 가닥을 잡아보자 라고 했었고, 만약 6년 정도라면 기존의 단기 민간 임대는 4년이었죠. 폐지가 되기 전에.
근데 똑같이 4년 하면 역시 또 야당에서 콧방귀도 안 낄까봐 한 6년 하면 6년 정도면 좀 봐주지 않을까 싶어서 6년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세제 혜택은 이제 합리적인 수준으로 부여하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그럼 과연 22대 국회에서 이게 개정이 될 것이냐를 보면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아파트 부활 먼저 얘기 꺼냈다가 야당이 끄떡도 안 해가지고 네, 꿈쩍도 안 해서 꺼낸 게 단기 민간 임대죠. 그러면 아무래도 아파트 임대 사업자가 부활되는 건 조금 힘들어 보이고 단기 민간 임대는 그 임대 의무 기간을 6년을 잡으면 이거는 야당에서도 그렇게 반대할 이유가 안 되거든요. 더구나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만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좀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국회가 바뀌었으니까 21대 국회가 끝나고 22대 국회가 열렸기 때문에 관련 법안들을 다시 발의해가지고 다시 또 상임위원회 통과하고 국회 본회를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가능성을 놓고 본다면 단기 민간 임대는 조금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고 아파트 임대사업자 부활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또 시장 분위기를 봐야겠죠. 시장 분위기가 더더욱 안 좋아진다면 그러면 이 카드도 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만 현재로서는 조금 힘들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세 번째였죠. 취득세 중과 완화입니다. 관련 법은 지방세법이고요. 이건 역시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언급이 됐던 내용입니다. 현재 취득세 중과는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 이상부터 적용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2주택까지는 중과세 없이 일반 세율로 적용하고 3주택 이상부터 중과 세율을 적용하되 현재 세율의 절반 수준으로 조금 낮춰주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2022년 12월 21일부터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했었던 거죠. 설사 나중에 이 지방세법이 바뀌더라도 소급해가지고 2022년 12월 21일부터 적용을 시켜주겠다라고 했던 건데 이제 이게 21대 국회에서 무산이 된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내용을 살펴본다면 뭐 표로 보시면 이 표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위에 표가 이제 현재 중과세율 적용표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부터 이렇게 8%, 12% 중과세가 적용되는데 이제 이것을 2주택까지는 그냥 일반 과세로 3주택부터 조정은 6%, 비조정은 4%, 4개 이상은 다 6%. 하지만 지금과 비교해 보면 각각 한 절반 수준인 거죠. 이렇게 낮춰주겠다. 자, 이런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23년 경제정책 방향, 이제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건데 이게 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해가지고 적용시켜주겠다라고 해서 이걸 믿고 또 많은 분들이 집을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이게 언제 바뀌는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바뀌지 않으면 이제 그분들은 억울하죠. 예. 소급해서 적용시켜준다고 하니까 지금 당장 내가 8% 또는 12% 세금을 냈지만 뭐 이게 바뀌면 내가 반은 돌려받으니까 그래서 집을 산 건데 이게 만약에 아예 그냥 무산돼 버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예. 정부 말을 듣고 산 건데 그래서 아마 제가 처음 첫그 이미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때문이라도 아마 정부에서는 이게 조금 급한 사안이지 않나. 물론 이제 야당에서 꾸준하게 좀 동의하지 않는 그 야당 벽을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좀 22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 발의하고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떻게든 급하게 이것부터 뭔가 답을 좀 내놔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개정 가능성을 물어보신다면 가능성은 예,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취득세 중과를 완전 폐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중과는 하되 다만 지금 세율보다 절반 수준
조금 낮춰주는 거니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제 네 번째는 임대차 2법입니다. 원래는 임대차 3법이죠. 이제 그 중에서 2법을 폐지한다는 건데 계약갱신청구권하고 이제 전월세 상한제죠. 관련 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고요. 이거는 이제 현 정부 대선 때 공약이었습니다. 물론 공약 자체에서는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라고 해가지고 폐지란 말은 안 썼습니다만 실상은 축소나 거의 폐지를 의미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었죠. 네. 하지만 임대차 3법은 2020년 7월 31일 날 통과되고 나서 야당에서 꾸준히 이 임대차 3법은 네, 유지가 돼야 되고 이걸 뭐 폐지하거나 바꾸는 것에 대해서 좀 야당은 좀 반대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쉽진 않아 보입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폐지까지 아니더라도 어쨌든 개선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마 지금 이제 임차인분들 느끼실 거예요. 이 임대차법이 처음 이제 시행된 게 3법이 2020년 7월 31일부터였어요. 그러면 그 중에 가장 핵심이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예, 그게 2년 계약하면 임차인이 2년 살고 나서 추가로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그래서 2 플러스 2, 4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요 갱신 때 임대료는 5% 이내 올릴 수 있는 거고 집주인은. 자 그러면 22년도 2년 살고 나서 갱신할 때는 임차인분들이 좋았죠. 예, 낮은 금액으로 2년 더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이 4년이 딱 지금 끝나가는 거예요. 24년이니까. 이제 4년 끝나고 나서 다 4년 살았던 임차인들이 이 집에서 더 살려고 하면 집주인분들은 뭐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그 임대료를 왕창 올리겠죠. 왜? 또 앞으로 2년간 못 올릴지 모르니까 예, 왕창 올릴 거라고요. 지금은 이제 부담인 거예요. 임차인분들. 그러면 이분들이 아 그럼 다른 데 이사 가야지. 이사 가려고 하면 이사 가는 것도 갱신 계약이 아니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니까 역시 임대료를 왕창 올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는 임차인분들이 지금 힘들어지는 거죠. 더구나 지금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예, 전셋값을 올리는 원인이 되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 더하기 앞서 말씀드렸던 아파트 임대사업자 이거 폐지시킨 거 이것도 한몫했고요. 만약 아파트 임대사업자를 폐지시키지 않았다면 그러면 이 임대사업자분들은 이 아파트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 8년이 됐어도 이거 말소 안 시키고 계속 가지고 갈 거예요. 굳이 말소 시킬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 살고 있는 임차인들은 아주 계속해서 이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를 말소할 때까지 정말 낮은 전세 월세로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건데 이게 폐지가 되면서 자동 말소가 되면서 이때 이 임대사업자였던 집주인분들이 그동안 올려받지 못한 거 8년 동안 올리지 못했잖아요. 5%밖에. 그러면 8년 끝나고 나면 자동 말소 이후에는 다시 제값을 받기 위해서 값을 올릴 거니까 이런 것들도 임차인의 주거비를 올리는 원인으로 제공한 겁니다. 그래서 임대차 2법 폐지나 아파트 임대사업자 부활은 꼭 필요한데 야당에서 얼마큼 도와줄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힘들어 보입니다. 네. 이번 다섯 번째 공시가격 126% 완화입니다. 앞서 제가 이거는 법 개정사항이 아니라고 했죠. 네. 공시가격 126%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임차인이 가입하는 나의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 호구에 가입하죠.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인데 그걸 가입할 때 가입 요건을 완화시키는 거죠. 어떤 가입 요건이냐면 주택 산정 가격 이 집의 가치가 얼마짜리인 거냐 이거 산정할 때 그 기준을 완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해당 주택 공시 가격의 126%를 곱해가지고 그 집의 가치를 매기는 거죠. 그러면 뭐 아파트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이 126%도. 문제는 비아파트. 예. 기본적으로
이 비아파트는 공시 가격이 시세 대비 되게 낮게 책정돼 있거든요. 거의 50%에서 많아 60%예요. 60%도 안 되죠. 거의 50에서 55%예요. 그 낮은 공시 가격인데 거기다가 곱하는 게 1.26이니까 굉장히 가치가 낮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세는 더 많이 받고 있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보증금을 가입할 수 없는 조건이 돼가지고 임차인들이 집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네, 이런 것 때문에 이 산정 가격을 조금 완화시켜 주겠다. 그래서 안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 뭐 시장에서 바라는 건이 공시 가격의 116% 일정 비율을 곱하는 건데, 이 비율을 조금 올렸으면 좋겠다. 그래야 조금 시세가 반영되는 거니까. 근데 그것보다는 그거 조금 가능성이 떨어지고요. 감정 평가 금액을 1순위로 제가 표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 전세보증금 반환보 중에서 주택 산정 가격 기준,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면 1순위가 시세고요. 2순위가 공시 가격의 일정 비율 곱한 것. 그리고 맨 마지막 순위가 감정 평가 금액이에요. 비아파트를 보더라도 첫 번째 순위가 공시 가격의 일정 비율 곱한 거, 이게 116%죠. 그리고 맨 마지막이 감정 평가 금액. 예. 단독 다가구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시 가격의 일정 비율 곱한 거, 맨 마지막이 감정 평가 금액. 예. 그러니까 이 감정 평가가 맨 마지막에 있다 보니까 이게 이 순위대로 이 순위부터 적용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공시 가격의 116%면 이미 거기에서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조건이 돼버리는 거죠. 감정 평가를 받으면 시세보다 낮지만 공시가보다 높아요. 공시 가격의 116% 곱한 것보다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은 조금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맨 뒷순위에 있는 이 감정 평가 금액을 1순위로 올려가지고 정말 집주인이 임차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싶다면 너가 비용 부담해가지고 감정 평가 받아. 그래서 같이 올려. 예,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원래는 5월 셋째 주, 예, 이때쯤에 이런 안이 나오는 주거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가 봐요. 네. 법을 바꾸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어려운 거 봅니다.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국토부에서. 아마 정확한 안이 나오면 제가 다시 영상 만들겠지만, 근데 이거는 꼭 필요하고요. 어떻게든 그 안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또한 가지가 이제 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네, 임대보증이에요. 이건 이제 110 대책에서 발표가 됐던 겁니다. 원래는 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임대보증에서 역시 문제가 되고 있는 주택 산정 가격, 요 방식이 공시 가격의 150%를 곱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다 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임대보증이 훨씬 더 조건이 좋았던 거예요. 근데 이 공시 가격의 150%를, 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처럼 똑같이 맞추겠다라고 작년에 발표했었죠. 그래서 올해 7월 1일부터는 똑같이 공시 가격의, 예, 116%예요. 신규로 임대사업자 가입하면 기존 임대사업자는 26년부터 적용시키는 거고. 근데 이게 이제 너무나 경직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해요.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보증금 가입 조건이 안 되면 그 집에 계약 안 하면 돼요. 집주인에게 큰 어떤 페널티가 없습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는 이내 임대사업자에 들어있는 내 주택의 가치가 낮아가지고 보증금을 가입하지 못하게 되면 이게 아차하면 직권으로 임대사업자가 말소됩니다. 그럼 과태료가 나와요. 예. 최대 3천만 원. 그러니까 그런 불이익이 있다 보니까 정부가 개선하겠다. 그래서 이 시세가 반영된 주택 산정 가격 방식 또는 공시 가격의 일정 비율을 곱하는 것에서 일정 비율을 조금 인상하는 것. 예. 이 안이 올해 1월 10일 날110 대책에서 나왔습니다만 이제 곧 7월 달 다가오는데
아직까지 어떤 말은 없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6월 말까지는 분명 이 부분도 어떤 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아니면 지금 첫 번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 이걸 좀 미루고 있는 걸 보면 아마 이것과 똑같이 그냥 같은 날에 같이 발표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것도 폐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입니다. 관련 법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건 이미 작년 말에 개정이 됐습니다. 완화가 조금 됐어요. 기존보다 더 완화된 거죠. 면제 금액도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까지 올랐고, 부과 구간 단위도 5천만 원 단위로 올랐고, 그리고 이제 1주택 장기 보유자 이 감면율도 좀더 올랐고, 그리고 이 초과익 환수금 계산할 때 기준되는 그 개시 시점, 이것도 추진위에서 조합 설립일로 좀 바뀌었고, 이렇게 이미 완화를 시켜줬기 때문에 여기서 야당이 한발더 물러나가지고 폐지까지 가기는 제가 볼 때는 좀 어렵지 않을까. 다만 이제 이런 것들도 정말로 앞으로의 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알수 없습니다만, 정말로 만약에 최악의 상황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 법이 처음 나왔을 때처럼 법안은 그대로 있는데 유예시키는 이런 것들은 조금 지켜볼 만하겠죠. 하지만 폐지까지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두 번째는 양도세 중과 폐지입니다. 관련 법은 소득세법이고요. 이거는 사실상 지금 보면 시행령으로 계속해서 1년씩 이 양도세 중과를 유예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내년 5월 9일까지 팔면 중과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굳이 폐지가 아니어도 시행령으로 그 일몰 기한을 계속해서 1년씩 연장하면 사실상 폐지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그렇게 폐지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아마 시행령으로 연장을 시키지 않을까 싶고, 맨 마지막 종부세 폐지인데요. 이건 이미 물론 관련 법은 이제 종합부동산세법이고, 이건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물론 이중과세 논란은 계속 되겠죠. 어쨌든 이중과세가 맞긴 하니까. 그래서 이 헌재 합헌 결정이 있어서 폐지까지는 쉽진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야당 일부 의원들이 뭐 1주택자 종부세 폐지하자 언급했다가 뭐쑥 들어갔고, 또이 종부세 자체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뭐 앞선 제가 영상에서 기사 보여드렸지만 일부 의원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도 있어서 22대 국회를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하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이렇게 22대 국회로 넘어온 부동산 규제 완화 관련 법안들 살펴봤는데요. 쉽진 않겠습니다만 여야가 협치를 통해서 법을 잘 바꿔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